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생활에 마주치는 어려움을 돕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산업이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보조기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 소식 만나보시죠. 장애인의 일자리 안정과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공학기기의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직업생활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다 함께 일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원하고자 개발된 기기입니다. 보조공학기기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자립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박람회에서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39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 보조공학기기 체험의 폭을 넓혔습니다. 보조공학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로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